신박한 거 뭐 없을까? 페미전사의 변절. 광화문에서 우통 단체로 깔까? 차라리 생리사 지르는 건 어때? 우리 셋의 양으로운 광화문 광장을 피바다로 만들긴 택도 없다. 3인조는 페미전사들 중에서 극렬하였다. 지하아지트에서 작당한 그녀들은 세계적인 한류 아이돌 스타를 납치할 계획을 짜고 미행했다. 택시기사가 말을 건넸다. 보아하니 한남지 팬클럽이신가 봐요. 들떡하고 저 차나 잘 미행해달라고요. 작전대로 3인조는 택시에서 내려 잠복하였다. 속도 제한 구역의 도로, 남지의 차가 지나가려는 순간 자해공갈 백녀가 뛰어들었다. 창백해진 얼굴의 남지가 차에서 내려 쓰러져 있는 백녀에게로 다가왔다. 괜찮아요? 쓰러진 백녀를 살필 때 청녀가 나타나 바람을 잡았다. 어엔 한남충이 여자를 치워 죽였네? 청녀가 뒤에서 살금살금 오더니 입을 막았다. 헉. 마취 성분에 중독된 한남지는 바로 정신을 잃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다시 눈을 뜬 곳은 집 건물 안의 비상대피구역. 홍녀가 일가를 했다. 한남충의 수배! 한남지!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데 남지는 대뜸 되물었다. 아까 차에 치였던 분은 괜찮습니까? 백녀는 심장의 이상박동에 당혹스러웠다. 내 내가 죽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냐? 청녀가 다가가 다짜고짜 혀를 내밀었다. 한남지 너 게이지! 똥꼬충! 메롱! 전 여러분 같은 여성을 보면 마음이 설레는 그런 흔한 남자인데요. 아, 그러신가요? 야, 홍녀! 이 분똥꼬충 아니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야, 넌 고르면 빠져! 내가 직접 한남숙에 손 좀 봐줘야겠어! 홍녀는 이 순간을 단단히 별러왔다. 수줍게 어루만지듯 하자. 손이 찬 사람은 마음이 따스하다고 하던데 님의 눈을 보면 착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빠가 무슨 초능력자냐? 그걸 알게! 남지가 후를 털고 일어서자 당신 키 높이 깔창 100cm 깔았지! 청녀의 말이 무색하게 플랫샌다를 신고 있었다. 한남지는 어떻게 구속을 풀고 일어났을까? 홍녀가 제 입으로 이실 찍고 했다. 너란 년들은 어째 신고가 그리 고약하냐? 꽉 묶으면 우리 오빠가 아프잖아. 3인조의 언행불일치에 남지는 진심 궁금해졌다. 여러분이 왜 이러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당신 진짜 못됐어. 그 이유 말해줄까? 일단 너무 잘생겼어. 멋지고 잘생기고 의외자라고 목소리도 멋있고 춤도 잘 추고 돈도 개많고 차도 죽이고 게다가 인성도 갑이고 그렇게 우리 여성들을 훌린 죄가 너무 많아. 님들도 못지않게 그러신데요. 다들 예쁘시고. 예쁘다는 말 성적인 거 몰라? 당장 여가부에 신고할까? 야, 백녀야. 언니가 듣자하니 좀 껄쩍지근하다. 내가 안 예쁘단 거냐? 거울도 안 봐. 인간 코스프레하는 해산 말미잘 매일 볼 텐데. 뭐라 뭐라고라? 클리가 개족 같은 개싸지년이. 너 말 다시 부렸냐? 오빠를 직접 보니까 외음순이 날개처럼 퍼덕대나. 하, 이년 아가리에 걸레를 처물었냐? 오늘 할딱까리 해야 쓰겄구만. 어디 우군이 얼마나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 둘이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싸우는 것을 본 남지가 하나씩 붙들어 떼어놓았다. 천사 같은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미워하고 싸우면 인상도 미워진답니다. 이에 거들듯 청녀가 번갈아 사대기를. 이 쌍년들아, 그 상판대기 더 망가지고 싶냐? 오빠 말씀 듣고 정신 안 차릴래. 그리고 지가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인 양 한남지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오빠. 실은 오빠 거하고 똑같은 차가 홍녀에 비. 아니, 홍녀네 아빠를 치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었답니다. 개드립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남지는 고 안도하였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순박한 님들을 속상하게 했다면 제 마음이 정말 아플 뻔했는데. 그럼 다들 저한테 별 감정이 없는 거 맞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행복한 선물을 받고서 나온 3인조는 아까의 그 택시를 호출했다. 택시기사는 그녀들을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어? 낮에 탔던 그분들이네. 저 건물에 한남지 사는데 사인이라도 받았어요? 사인뿐인가요? 오빠랑 밥도 먹고 보드게임도 했는걸요. 그래서인지 표정이 천사들 같으시네요. 한남지 참 좋은 청년이죠. 지금은 녀석이 바빠서 매일은 못 만나지만요. 3인조는 이 택시기사가 한남지의 애비, 아니 아버지임을 깨달았다. 팬들의 기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지. 팬들이 나한테 가지는 마음처럼 나도 팬들을 아끼고 사랑해. 우리는 이제부터 페미전사가 아니라 페미천사임을 선언한다. 페미천사의 목적은 세계 여성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발전된 여성상을 주체적으로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 페미천사로 동참할 분은 한남지 페미천사 카페에 회원 등록하길 바란다. 거시기 회비는 1인당 5만 원이다. 얼마 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남지의 공연장에서 3인조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야들아, 곱게 인사만 드릴 것이지 왜 또 우리 오빠 거시길 터치하냐? 이상년들아, 진짜로 우리 오빠 고추 만졌냐? 못된 손버릇, 곽 세려볼까? 어디에? 그렇게 3인조는 존나게 투쟁하였다. 이들 3인조의 근황이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